뭐 서론은 이 정도라 하고요. 한번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세한 구절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1번부터 53번까지 제가 1부, 2부, 3부 다 나눠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을 그 영어로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3부로 헨델의 메시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각 부마다의 주제는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 드렸어요. 자, 메시아의 탄생뿐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제목을 메시아의 도래, The Coming of the Messiah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2부는 메시아의 순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왕의 왕, 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메시아의 부활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어린 양께 영원토록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3부의 주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3부로 나누지만은서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영국으로 말을 할것 같으면은 핸델은 17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 음악이 다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1부에는 이 씬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5개의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2부에는 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8개가 나오고 3부에는 그 4개의 그이 장면, 씬이 나와가지고 도합 17개의 어떤 면에서 다른 그이이 소주제, 이 장면, 다른 배경을 가지고 헨델의 메시아가 쓰여졌다. 여러분께서 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53번의 모든 제목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재 보세요. 또 여러분께서 영어 공부를 하시기 원한다면은 그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셔도 좋아요. 자, 이것이 메시아의 구주고. 자, 그러면은 1부부터 우리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1부의 주제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The coming of the Messiah. 1부도 한 크게 저는 한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은 1부를 보면은 거기 오케스트라 뮤직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번 그 심포니라고 하는데 심포니가 아니고 심포니. 심포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2번부터 서창, 영창, 합창. 이 서창은 이 전문적인 용어로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레시타티브라고 해요. 말같이 막 나오는 거 있죠? 어? 말같이 그저 좀이그 음의 길이를 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레시타티브, 그걸 서창이라고 하고, 영창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그리고 합창 코러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오케스트라가 심포니가 나온 다음에 서창, 영창, 합창의 반복으로 인해서 이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번, 2번, 3번 나오고 합창 4번에 주의 영광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나오고 이첫 부분의 클라이맥스는 12번 합창곡. 우리에게 한 아이 나셨으니 For us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1부의 두 번째 부분은 역시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오케스트라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피파 그럽니다. 피파가 아닙니다. 축구연맹 그게 아니고 이것은 피파입니다. 피파. 피파가 딱 나온 다음에 이제 17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께 영광입니다. 이 4번은 주의 영광이요. 좀 달라요. The glory of the Lord, glory of God입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번에서 말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17번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Glory to God, glory of God이 아니기 때문에 17번에 그것이 나오고 20번에는 아름다운 소프라노 이제 그 아리아가 나옵니다. 때로는 그 알토하고도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주는 목자요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간략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21번에는 His yoke is easy. 영어로 보면 그의 몽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로 이제 그 이 일부가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4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그 영광으로 오신 그 바로 메시아께 우리가 다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1번에 그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앞서서 말할지 말하는 건 모르지만 2부가 22번부터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죄의 멍에를 쉽게 하려고 그 멍에는 쉽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 자신에게 지어진 그 멍에는 무지무지하게 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부가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1부 메시아의 도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이 심포니라는 그러한 오케스트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이것은 핸델이 그 프랑스 풍으로 어떤 면에서는 핸델이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어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그래서 핸델의 작품을 보면은 이 여러 음악적인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일본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 풍으로 이제 이 오케스트라 서곡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름에 많은 그 음악을 들었는데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를 가장 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그 내용과 비교해서 가장 정확한 그 해석을 하는 그러한 이 합창단이 The Choir of King's College라고 Cambridge 그 이 콰이어거든요. 지휘자가 스티븐 클레어베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무려 34년간 이 합창 지휘를 이 킹스 칼리지 이 지휘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합창단이 있지만 가장 이 핸델의 메시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올바른 해석을 가장 잘하는 합창단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제가 서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왜 서곡이 필요하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서곡, 뭐 오케스트라가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말도 없고 말이 있으면은 좀 가사가 있으면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악기만 나오잖아요. 악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는 이 서곡에서 메시아 내용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1번부터는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고 있어요. The coming of the Messiah. 그런데요. 서곡을 여러분께서 이제 음악적인 어떠한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분이시라도 이렇게 들었잖아요. 딱 들면은 이 서곡에 한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맨 처음엔 느릿느릿 나오는 것 같다가 그다음에 딴딴딴따다단딴딴 이게 이제 나온다고.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자, 여러분에게 뭐 자세하게 질문 안 드릴 거예요. 요 정도는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느리고요,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그 장엄하고, 하나는 굉장히 그 가벼워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핸델이요,
이 서곡을 쓰면서 메시아의 전체 내용을 이 서곡에 이미 담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보통 시간이 없으면은 책첫 장하고 마지막 장 하면은 전부 다책 내용을 이해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요, 저는 헨델의 메시아는 마지막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서곡에서 어떤 면에서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자, 서곡에서 첫 번째 부분, 느리고 장엄한 부분은 바로 이제 헨델이 조금 있다가 이번부터 소개할 메시아가 도래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때 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느 건물에 입성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딴, 따단, 왕이 지금 이제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그 음악이 장엄하겠어요. 맞아요? 왕이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지금 핸들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킹스 콰이어의 이 박자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왕이 너무나 가볍게 빨리빨리 들어갈 순 없잖아요. 에?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그 오케스트라, 한국 콰이어들 보면은 좀 너무나 느려. 저 개인적인 취향에는 너무나 느려. 대개 이제 오케스트라, 풀 오케스트라를 놓고 하면은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을 살리기 위해서 좀더 풍성한 음악을 살리기 위해서 느리게 지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요 템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이해하면은 그 템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왕이 입성하고 있어요. 왕이 들어가고 있어요. 딴, 따단, 따단, 따다단. 전문법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오페라의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왕이 들어갑니다. 왕 대신 왕, 그 메시아가 도래한다. 헨델이 이것을 53번에 걸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곡 중간에 또 다른 리듬이 있잖아요. 딴딴딴 따다단 딴딴. 갑자기 음악이 바뀌어요. 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춤곡이야. 춤곡이에요. 메시아가 도래했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 헨델의 메시아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3번이 Worthy is the Lamb으로 끝나요. 메시아가 도래해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딴딴딴 따다단딴딴. 그래서 헨델의 이 서곡은 처음하고 끝 1번부터 53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해석이에요. 이를 통해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을 서곡을 통해서 이제 헨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